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산다는 것이 그냥 구호 외치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구호 외치고 예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냥 싹 썰어버리면 잘 살 수 있다고 보지만 절대 그렇게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예리하게 신문 기사를 읽다가 특정 기사 내용에 엄청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살아가는 게 점점 팍팍해지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월급이 다 어디로 갔나, 세금 이자만 월 95만 원, 가계 지출 27%, 이게 개인적인 문제다 그렇게 돌려버릴 수도 있지만 통계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체의 상당 부분을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지난해에 가계 지출의 27%가량은 세금이나 이자 등으로 나갔다. 관련 지출 비중은 1인 가구 포함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로 연간 최고 수준이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06년도에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 소득 지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난 이후로 가계 지출의 27%가 이자 비용과 세금 조세 및 준조세 세금 관련 비용으로 나간 것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도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 소비지출이 아니고 비소비지출이 95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딱 그대로 여러분들 보는 것은 뭔가 하니까 소득 증가율이 3%가 안 됐을 거라고요. 소득 증가율이 3%가 안 되는 건데 이자 비용하고 조세 및 준조세 비용 여러분들 지출이 여러분들 8%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3%도 안 늘어났는데 지출이 8%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6.5%로 2021년 26.1%보다 0.4포인트 상승했는데 비소비지출은 가계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금과 이장 등 경직성 비용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은 2017년에 22.9%, 2018년에 23.7% 점점 높아지는 경직성 지출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 26.2%, 2020년에 25.9%, 22년에 26.1% 등을 낳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15.8%로 급증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소득세, 재산세, 자동세 등이 포함된 경상조세가 10.6% 증가했다는 거죠. 한 해 만에. 소득이 3% 이상 정도 여러분들 이하로 늘어났을 것으로 제가 보는데 세금이 한 해에 이런 부담이 10.6%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사회보험료, 연금기여액이 각자 8%에서 5.2%.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소득이 연소득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3% 이상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조세 증가율은 10.6%, 사회보험료는 8.0%, 연금기여분은 5.2%, 모두가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 및 준조세 증가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제가 딱 보고 매년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늘어나는 속도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인데 조세 준조세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실업에 관련된 그런 지출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봤거든요. 네. 소득이 3%대에 이하에 머물러 있을 건데 증가율이 세금이 10.6% 사회보험료가 8% 연금기여계획의 5.2% 이자소득은 15.3% 이자는 그냥 국제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보더라도 예,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삶이 팍팍해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간접 부분이 커지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산계층에 있는 부담을 점점 생산계층에 더 많은 부담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갖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세 준조세 부담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한국은 교역국가로서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게 돼가지고 생산계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국 국민의 세금 및 준조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게 2021년도 6월 2일 기사입니다. 예. 경제협력기구 37개국에서 가장 빠른 것. 그러니까 이 조세하고 준조세는 주로 생산계층에게 여러분들 부과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것이 상품 단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가 커가지고 내수시장이 커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사는 사회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담이 고스란히 뭡니까?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고 먹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윤 정부 들어서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어떤 종류의 뭐죠? 국가의 고정비 성격의 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이어트 시킬 수 있는 계획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준조세 증가 추이는 예? 기업 부담이 세금 외에 여러분들 내는 준조세가 12년간 24배가 증가됐고 법인세는 13배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예. 기업 준조세가 72조 원 법인세의 1.3배 순익의 62.5%. 그러니까 그 생산계층을 점점 뭡니까 이렇게 약탈하는 그런 성격의 국가로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3.5배 상속증여세가 2.1배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계속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대한 국회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반 정도로 줄여도 국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다 세금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더 많이 이제 뜯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예, 경총에서 발표한 건데 2021년도 지금은 좀 늘어났을 겁니다. 국가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비교입니다. 상한액이 여러분들 한국은 368배입니다. 일본은 24배고 가장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하고 가장 많이 내는 사람 격차가 368배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24배 대만이 12.4배인 겁니다. 한국이 약탈 국가로 돼가는 겁니다. 이필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공짜로 먹고 사는 놈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걱정입니다. 예?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이고 특혜도 왕창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유지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야기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도 2021년이고 2022년에 나온 여러분들 최근 칼럼 1월 16일 날 나온 걸 보게 되면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져. 예, 이 보시게 되면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늘어났죠. 매년 늘어난 겁니다. 이게 2021년이 이렇고 2022년은 여러분 이게 704만 원이 782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월 141만 원, 독일은 95만 원, 최고 건강보험료를 최고치로 내는 사람 대만은 86만 원 배에서 월등히 높다. 한액 월 1만 9,780원 훨씬 낮아서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격차는 391배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이게 약탈국가가 돼가는 겁니다. 지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출을.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역수지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배수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죠. 해가 갈수록.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딱 되지 않습니까? 긴 시각으로 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서울대학교의 김세익 교수가 작성한 겁니다. 예,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보게 되면은 이게 추세 장기 성장률이 5년 터울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역동성을 계속해서 잃어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추세가 계속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이런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만성적인 경제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적으로 생기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경제위기입니다. 예. 5년 터울로 어느 정권도 이것을 지금 뒤집어 보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장기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대학에서 이런 경제학부에 계시는 김세직 교수가 5년 터울에 1년 하락 법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푸른색이 실질 성장률입니다. 이게 실질 성장, 이게 외환 위기 때고 실질 성장률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검정색이 장기 성장 추이가 현저하게 지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때마다 1%씩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붉은 이 푸른색이 실질 우리가 흔히 하기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위기 때 확 마이너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려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가 여러분들 최대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이 잠재 성장률이라 하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률이 검정색입니다.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역동성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5년 1% 하락 법칙이라고 그렇게 하죠. 서울대학의 김세직 교수가 잘 나갈 때가 92년까지입니다. 계속 그 다음 꼬라박는 겁니다. 장기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이벤트 하다 끝난 겁니다. 쫙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회는 늙어가고 아이는 안 낳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노후가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KDI 한국 장기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공짜 점심 줄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많은 것을 좀 되돌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제를 한 번 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게 되면 그 이 끝은 뭡니까? 그냥 바로 꼬라박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가는 길이. 그냥 미래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내려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노후 세대 앞으로 20, 30년에 고스란히 치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70대 되시는 분들은 나라가 피크를 치고 완전히 뭡니까 내려가는 상황까지 다 보고 예, 저 세상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낭비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뜯어먹고 사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공무원 숫자를 막 늘리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세금에 의존해가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뭐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게 돼 간다 이야기죠. 예. 정말 여기 참 오늘 나왔던, 예? 이 가계 지출 가운데서 세금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통계청 자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치의 뭐고 편견이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하, 그리고 참, 나라가 좀 뭐 여러분들 원칙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접 부분을 최소화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접 부분. 간접 부분을 자꾸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간접 부분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유식한 말로 간접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세금으로 먹고 나는 사람이고 마지막엔 파국이 가는 겁니다. 전번에 반도체법 통과시킬 때 자료를 보니까 대만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법인세 부담이 엄청나게 높더구먼요. 그러니까 벌면은 재투자하지 말고 그냥 뜯어먹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뜯어먹자. 에? 재투자를 해야 뭔가 부가 늘어날 건데 삼성전자가 이런 범수족 중에도 뭐 미국의 여러분들 AMD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무슨 그런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법인세 부담이 높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뭐 인기가 그렇게 없겠지만 골로 안 가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을 안 하는지 참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어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지. 예? 아니 선거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제가 아우성을 치면은 2024년 총선도 분명히 손을 댈 거고 2026년도 대선도 분명히 손을 댈 거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첫 선거도 분명히 뭡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 손을 댔는데 아무도 뭡니까 수선작업 교정작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보자 마지막까지 가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나라가. 예, 그냥 막까지 가보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오늘 이제 방송 이렇게 또 정리하고 예, 내일 또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뭐 나라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셔 가지고 예, 부지런히 모으시고 어쨌든 살 길을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예.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나라가 대비를 못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